16일 KT는 태양광 일체형 버섯 재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영농 태양광 융복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해 9월 청운표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청운 농장에 지붕 태양광 일체형 재배사를 구축하여 버섯 재배 및 각종 인허가 실증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실증으로 표고 생산에 최적화된 표준 설계를 확보했고 KT기가 스마트팜 환경 제어를 통해 예측했던 생산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또 재배사 건축부터 태양광 발전 인허가 준공까지 전체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KT가 자체 개발한 영농 태양광 사업은 지붕 태양광 일체형 식물 재배 시설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화된 단열 성능 및 공조 설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중 최고 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붕 태양광 발전으로 안정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KT ICT 기반의 운영 솔루션을 통해 재배사 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식물 재배 환경을 최적으로 제어하고 태양광 발전 현황을 24시간 원격 관제, 지능형 CCTV를 통해 재배사 안팎의 보안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 지식이 없는 초보 농민도 손쉽게 작물을 생산하고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KT는 실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보 농민이 겪는 어려움과 투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건에 맞는 부지의 선정, 수익성 분석, 표준 설계 제공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의 영농 태양광 사업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농업 외에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어 예비 영농인뿐만 아니라 기존 농민들에게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